대한민국 대표 준중형차이자 국민차, 최강의 꿈 고출력 16밸브 아반떼 이야기입니다. 아반떼. 아반떼 이름은 스페인어로 전진, 발전, 앞으로를 뜻한다.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정상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현대자동차를 의미한다. 몇몇은 아방이 혹은 아반떼 도르, 아방타 도르로도 부른다. 출발은 1990년 10월 현대차 첫 준중형 모델로 등장한 엘란트라. 나오자마자 인기를 얻어 1993년 국내 시장에서 13만 9,927대가 팔렸다. 쉽게 말하면 그해 팔린 전체 승용차 셋 중 하나는 엘란트라였다는 소리다. 2세대부터는 브랜드명을 엘란트라에서 아반떼로 교체했으며 1996년 국내에서 19만 2,109대가 판매돼 아직도 깨지지 않는 단일 차종 연간 19만 대 판매 기록을 세운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는 물방울 형상의 유려한 디자인과 안정된 주행감으로 기아 세피아와 대우 에스페로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던 준중형급 구형을 순식간에 평정. 현재까지 준중형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눈망울 모양의 브레이크 등은 한가운데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눈꼬리가 올라간 눈망울처럼 보이는 특이한 형태였다. 당시 국산화율 99.9%를 달성하며 액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국산화를 이룩한 현대차의 최고 역작으로 꼽힌다. 2000년 3세대인 아반떼 XD가 등장하면서 고급스러움을 가미했다. XD는 엑설런트 드라이빙의 약자로 기존 아반떼의 명성을 계승하면서 소나타나 그랜저의 신기술을 받아들였다. 리틀 그랜저라고도 불렸고 디자인적으로도 2세대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차체의 심각한 부식이 문제가 되었다. 2006년에 데뷔한 아반떼 HD는 하이터치드 다이나믹 세단이라는 제품 컨셉트를 바탕으로 차체를 키우면서도 무게를 줄였다. 출력을 높인 1.6L 감마 엔진 얹어 충분한 가속력, 하지만 못생긴 디자인으로 반응이 이전 세대 모델만 못했다. 못생겼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 현대는 2010년 아반떼 MD의 외모에 집중했다. 플루이딕 스컬프처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동급 차종에서 볼 수 없던 스포티함에서 매끄러운 디자인 스타일을 자랑했다. 혹자는 2020년까지 버틸만한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느긋한 변속기와 흐느적거리는 하체는 2015년 6세대에 걸쳐 24년 만에 등장한 아반떼 AD. MD가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해 주행 안정성에 허점을 드러낸 반면 AD는 주행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디자인과 우수한 연기, 승차감, 정숙성, 넓은 공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준중형차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차 아반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내 나이 31. 오늘도 난 아반떼를 탄다. 나는 나에게 말한다. 아반떼를 타는 남자, 실속 있는 남자, 사치를 부리지 않는 남자. 하지만 현실은?